잘 보십시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1억으로 얼마를 만들 수 있는가? 갑니다. 아,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은데. 자. 자. 약초 채집. 오일. 씨앗 오일. 67에 40개. 73개? 73개. 맞지요? 천만, 십만. 자, 갑니다. 확률은 100%입니다. 하지만, 6위에선 비밀이 숨어 있는데 말이지. 일단은 제가 씨앗 오일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고. 11개. 11개가 있습니다. 하나. 아, 이런 김에 약초 레벨 좀 올려주고요. 와,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오케이. 아, 마법의 가루 보라. 요게 문제입니다. 네네. 이게 나오지요. 그래서 100%라는 확률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. 기대되시는군요. 한번 나온 거 같은데 아닌가? 확률이 한 10% 되는 건가? 한 10% 넘었던 거 같은데. 운이 좋은 건가? 레벨업 한번 해주고. 안 하는 게 좋은 건가? 레벨업을? 그런가? 아, 1렙부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, 그죠? 아, 보러 나왔습니다. 기대되는군, 그지? 아, 보러 나왔습니다.
아이고, 아, 조금 더 필요한 거 보다, 오기, 보고 보기를. 맞춰도 산 것 같은데. 뒤에 걸 안 샀나 보네. 그치? 아, 보라 남았습니다. 몇 개야? 6, 4, 24, 3개? 오케이. 자, 11개 빼면은 72개지요. 맞죠? 72개. 보라색 가루? 잘 모르겠다. 미안합니다. 72개 갖고 몇 개 나왔나?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. 미시앗 오일. 가격 151만원. 그죠? 아, 계산이 안 되네. 75 곱하기. 얼마예요? 수수료 300만원 떼면 한 500만원 벌었군요. 오케이.